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최단시 만점 강사 김대균입니다. 이번에 7월 12일 예상대로 불토익, 그리고 이 불토익 중에 리스닝부터 어려웠습니다. 리스닝 파트 1도 어려웠고요. 2는 뭐 늘 어렵고요. 게다가 3, 4도 전보다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LC 확실히 불토익, 그리고 5도 알쏭달쏭한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Limit 이런 단어, LIMIT 이런 단어도 좀 오묘하게 쓰이고, Potential 이런 단어도 그렇고, 그 문맥을 잘 잡아야 풀 수 있는 문제. 근데 대명사의 경 문제는 참 많이 나왔습니다. 대명사의 경 문제는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뭐 소유격도 나오고 기타 등등 제기대명사 뭐 이런 것까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한 3개 정도 나온 걸로 기억이 돼요. 그 대명사의 격은 늘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6도 은근히 뭐 좀 뒤쪽에 가면 알쏭달쏭한 것도 좀 있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요, 7에서 이 저는 198번이 문제가 좀 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문제 때문에 시간을 많이 끌었어요. 이 문제 이거 뭐야? 이게 A냐 C냐인데, 처음에 그 본문에 뭐라 그랬냐면, 나는 이거 저 지붕 재료를 많이 조사해 봤고 색깔도 좀 봤는데 여기에 색깔이 다양한 것이 마음에 들어서 당신 거를 고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색깔 마음에 든 거 뭐 그런 문제인데, 조사 많이 했잖아. 그런데 그걸 엄밀히 말하면 이제 뭐 그 옵션이 아니라 하여튼 조사는 했다. 근데 그렇게 어쨌든 답으로 하면 A번도 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save on time, labor and cost.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 지붕이 있는데 그 위에 더 씌우면 시간이랑 그 다음에 뭐 노동비가 절약이 될 겁니다. 그러면 자기도 빨리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quickly, 그래서 he wanted the project completed quickly 뭐 이렇게 되는 것도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C는 확실히 또 맞을 수도 있고, 어쩌란 말이야. 문제 좀 이상하게 낸 것 같아. 그래서 그게 만약에 그 C라면 198부터 200이 CCC가 돼버려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건지 아니면 그 198을 A로 출제자가 정답으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논란이 있을 거로 예상합니다. 아무튼 이번 시험 쉽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시험 보고 되게 불편하죠? 불편해요. 문제가 좀 불편했어요. 그럴 때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요. 다 똑같아. 다 힘들었는데 자기만 막 괴로운 것처럼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저처럼 놀러 가세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시고, 내일 토익 2주 완성반 김대균 학원 오전 9시 반까지 오시면 자료 받아서 10시부터 수업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토익 하루반 계속하고 있고, 또 7월 8월 우리 학원 쾌적하게 강의 진행하고 있으니까 토익은 김대균 학원, 또 이번에 이기적 토익 파트 7, 그리고 믿고 보는 갓대균의 토익 실전 1200제 영단기 인강 오픈에서 아주 인기가 좋아요. 그래갖고 다른 사람들이 무척 경계를 해서 글을 많이 올리고 제 돈 걸고 유튜브에 싫어요도 누르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여러분 인기 좋으니까 그 강좌 여러분이 시간 되시면, 또 아니면 이제 서울 와서 삼성동 강의 듣기 어려우면은 신청해서 인간 강의도 즐겁게 들어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늘 기본은 마치고요. 여러분 나중에 화요일 날 밤 9시에 아프리카 TV 김대균 토익킹 시험 후기 방송으로 집중해서 훌륭한 게스트들과 함께 진행하니까 꼭 봐주세요. 아주 최고의 영어 토익 후기 강의가 될 겁니다. 이번에 저 여러분 8월 25일에 김대균 토익킹 아프리카 TV 5주년입니다. 5주년. 제가 이렇게 또 쭉 해서 이런 기념도 행사라니까 여러분 재밌게 즐겁게 김대균 토익킹을 사랑해 주십시오. 인생은 즐겁게, 토익은 김대균과 함께. 아셨죠? 감사합니다. Thank you. See you again. Bye.